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보사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의 이론과 관련한 그 담론. 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배우실 텐데요. 자, 이 2장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배우게 될 정보사의 이론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제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 또는 논리, 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과연 그 학자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보사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볼 텐데, 먼저 이제 정보사에 대한 이제 담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정보사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보사의 담론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축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선 이 정보 기술의 힘. 그리고 그 영향력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 자, 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영향력이라는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연 이런 그 정보사회가 이전 사회와 질적으로 어떤 그 다른 사회인지, 자, 정보산 사회 이전에는 이제 전산업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로 이제 넘어오죠. 자, 그러면 그런 그 이전에 있던 사회와는 과연 어떤 그런 다른 사회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체제가 단절하는 것인가, 아니면 연속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의 어떤 이런 변화들, 변화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보사회를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정보 기술과 사회 변동입니다. 자, 정보 기술에 따른 사회 변동. 먼저 우리가 이제 바라볼 부분 뭐냐면은, 기술 결정론적인 이제 관점입니다. 기술 결정론적 관점.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질문이 좀 등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술 결정론과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로 해서 출제됐던 그런 질문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기술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먼저 이제 기술적인 기반을 이제 좀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기술적인 기반. 자, 이 기술적인 기반과 관련해서는 사회 그 변동 배후에는 바로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어떤 이런 기술적인 기반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또 모든 사회에서는 바로 이 정보 기술의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보 기술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들도 볼 수가 있겠고, 자, 컴퓨터 비용이 서서히 이제 크게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량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환경이 증대되고 있다. 컴퓨터에 대한 이용 환경이 서서히 이제 증대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생산성은 증대가 되고 노동 시간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여가 시간에 대한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런 기술적인 어떤 기반을 강조하는, 자,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구조가 이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자, 정보의 어떤 생산, 그 다음에 그런 소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렛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포렛. 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정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보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죠. 정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 상품, 그 다음에 서비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고, 처리하는데 소비되는 모든 자원을 포함하는 활동을 포렛은 무엇이라고 했다? 정보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정보 활동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 1차 정보 부문이 있고, 또 2차 정보 부문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정보 부문에서는 정보의 그런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의 교환과 관련한 모든 사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2차 정보 부문은요, 경제의 여타 영역, 자, 경제의 여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구조의 본화를 바라본 사람은 이제 포렛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등장하죠. 다니엘 벨. 자, 다니엘 벨은 이제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탈산업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예요. 그래서 탈산업사회론과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후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자, 다니엘 벨인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화이트 칼라. 자,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 정보 노동자가 출현한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출현하게 됨에 따라서 산업 노동이 점차 쇠퇴하게 되면서 사회 구조의 어떤 변화의 측면을 얘기한 사람 바로 다니엘 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포렛과 이 다니엘 벨이라는 이런 학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풀어나가고 있고요. 자, 정보 경제에 이제 초점을 주게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보 부문의 규모에 따라서 국민 어떤 데이터 분류에 이제 기초를 두게 되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회구조도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도. 사회구조도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이 됨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무엇이요? 생산력이 증가가 되겠죠. 생산력이 서서히 증가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과연 이런 생산력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 사회구조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벨에 다시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은, 자, 다니엘 벨은 탈산업사회론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기술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이제 농업 시대였었죠. 농업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그 다음에 산업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이제는 서비스 시대로 이런 흐름들이 점차 이제 바뀌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서비스 경제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의 핵심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자원.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다니엘 벨이 바로 이제 탈산업사회론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스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스다. 자, 이 마스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정보 사회를 산업사회와 비교를 합니다. 좀 산업사회와 비교를 한다. 비교하는 그런 틀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마스다라는 학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보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인 어떤 모형들을 서서히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시를 하면서, 자, 장인기업이 어떤 그런 시너지의 어떤 시너지와 사회적인 이득의 원천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얘기를 했었던 그런 사람은 바로 이제 마스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민의 운동, 시민운동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 변동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마스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기술 결정론과 관련한 그런 그 담론들을 우리가 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바라본 기술 결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적인 이제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기술적 자율성. 자, 기술적인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미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술이 자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 기술을 좀 더 너무나 신비하는 경향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대중을 너무 정치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 기술 발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기술적인 어떤 필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술적 필연성. 자, 이 기술적인 필연성과 관련해서는요. 자, 기술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건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와라. 라고 너무 이제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조차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 그런 측면을 너무 부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보편주의죠. 보편주의에 대한 문제죠. 자, 보편주의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전자매체와 같은 이제 특정한 기술들이 보편적으로는 동일한 어떤 사회적인 기본 유형들을 창출해낸다라고 보았고요. 또, 기술 결정론의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회 문화의 결정론,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은, 자,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어떤 그런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치나 역사적 또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 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술적인 자율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필연성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와 관련한 부분들이 기술 결정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세 가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사회 구조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에서 한번 좀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자본주의와 정보 기술의 발전입니다. 자본주의와 정보 기술이 서서히 이제 발전하는, 자, 그런 측면을 보는 것이죠. 자, 정보 기술이 이제 자본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독립 변수를 보고 자본주의 경제 그런 변화 과정 속에서 정보 기술의 발전과 또 그 진전을 이제 바라보는, 자, 그러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쉴러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쉴러. 자, 이 쉴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먼저 이제 1970년대에, 오일쇼크라고 하는 그런 자원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오일쇼크. 그래서 자원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에서는 자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굉장히 쇼크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윤이 하락했습니다. 이윤이. 당연히 생산성도 저하가 되었겠죠. 떨어졌게 되었죠. 이런 위기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것을 육성을 시키고 정보기술이 바로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스마이드. 자, 이 스마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건 판매 촉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좀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도 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부자는 좀 더 부유하게, 빈자는 좀 더 가난하게 하는 어떤 그런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활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라든지, 자, 실업도 발생하게 되고 노동자의 권력을 점차 약화시켜가는 자,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사회 구조론적인 관점 속에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은 바로 산업의 정보화. 정보화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산업화입니다. 자,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 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정보 기술의 자체가,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고부가치를. 출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기술에서는 보면은 이러한 정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응용을 통해서 산업 조직을 어떻게 했을까요? 점차 정보화 시키는 것이죠. 산업 조직을 점차 정보화 시키게 되고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점차 산업화 시키게 되는 자, 그런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의 정보화라는 것이 자, 어떤 측면으로 나타났을까요? 산업의 정보화가 자, 공장에서는요, 공장에서는 이제 공장 자동화로, FA라고도 하죠. 이것이 이제 공장 자동화입니다. 그 다음에 OA, 사무 자동화죠. 사무실에서도 이런 전무 자동화라는 그런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는 것이죠. 사무실에서도 이런 자동화의 또 그런 측면이 바로 이런 걸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업화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생산과 기술에 정보기술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자본을 좀 더 축적을 하고 효율성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바라본 측면에 바로 이런 사회구조론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론적인 관점들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각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기술의 변화를 주로 어디에다가요? 사회관계의 어떤 변화 사회관계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자꾸만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 기술의 이런 발전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가장 핵심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좀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가 점차 성장을 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보의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격차는 좀 더 완화가 되기는 하지만 국제연대와 관련해서 이제 대항의 운동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부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서비스 정책에 따라서는 그러므로 전체 고려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은 바로 이런 사회구조론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언제든지 누구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는 이제 미국의 유수한 통신회사인 AT&T라는 그런 회사에서 독점권을 가지면서 적정하게 그런 전화요금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요인이 바로 이런 보편적인 서비스의 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회체제의 이제 연속성과 관련한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담론이죠. 이전 사회와 체제가 과연 단절이 되느냐, 무슨 소리냐, 연속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사회의 이행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이제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단절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연속론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이 단절론, 연속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단절론과 관련해서는요, 먼저 이제 정보경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정보경제론에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정보와 관련한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보 경제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클럽이라는 학자들도 등장을 하죠. 자, 이 맥클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식 산업 속에 교육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정보 기기,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러겠습니까?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렛이라고 하는 학자도 이제 얘기를 하죠. 포렛. 자, 이 포렛이라는 사람은, 자, 정보산업을 이제 정보제라든지 그러한 서비스를 직접 공급을 하고 생산하는 1차 정보 부문이 있는가 하면, 자, 2차 정보 부문, 자, 비정보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정보 서비스를 내부에서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2차 정보 부문으로 바라는 사람이 바로 포렛입니다. 1차 정보 부문과 또 2차 정보 부문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았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정보 경제론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사회론입니다. 자, 정보 사회론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정보 산업이 증가가 되면 이래서 기존의 사회 구조와는 좀 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사회 질서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벨, 다니엘 벨의 아니면 탈산업 사회론이라든지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든지 마스다의 정보사회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양식론이죠. 정보 양식론. 자, 이번에 이제 포스터가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정보 양식론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어떤 언어적인 경험이 가능하게 되고 또 사회관계에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새로운 의미가 등장하죠. 정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자의 언어적 경험, 언어적 경험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새로운 사회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정보 양식이다라고 포스터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용어도 좀 잘 정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전자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 이제 전자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신자하고 수신자 상호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와해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의 여러 사회 관계를 대체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제 바로 다니엘 벨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다니엘 벨을 이제 타산업사회론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거 관련한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자, 새로운 정보사회가 바로 산업사회를 대체하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기술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변동의 속도는 바로 이러한 사회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 특정한 단계에서 고용의 어떤 지배적인 유형에 의해서 사회 어떤 유형학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 자, 그런 측면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죠. 전산업사회에서는 주로 무엇이? 자, 노동이라는 측면들이, 자, 농업이었었죠, 농업. 농업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공장에서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탈산업사회에서는요. 탈산업사회에서는 바로 서비스 고용이 지배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서비스 고용이. 그러니까 전산업사회에서는 농업이라는 측면이 일반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에서 하는 작업, 탈산업사회에서는 무엇이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들이 바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사회 이전에는 이제 자연에 대한 자연과 이제 맞서서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산업사회에서는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탈산업사회에서는 주로 사람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노동의 전형적인 유형은 전산업사회에서는 농업이니까요. 자, 농업을 통한 노동을. 그 다음에, 자,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공장이니까 주로 이제 제조활동이겠죠. 제조. 제조업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심을 통해서 공장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탈산업사회에서는 주로 정보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제조업이니까는 이 부분에서 바로 자본과 노동이라는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탈산업사회에서는 바로 지식과 정보가 측면들이 바로 중요한 어떤 전략적 또는 비원형적인 그런 자원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단절론에 대한 이제 평가를 지적하는 배려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나 과도하게 협소하게 좀 그런 측면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산업사회를 너무 초창기 기술에 정리를 해서 20세기에 너무 발명들을 무엇으로 이 사람은 이제 탈산업사회라는 주장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비판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연속론이죠. 연속론. 자, 이 연속론은요, 기출문제로 이제 출제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출제된 부분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산업경제론입니다, 산업경제론. 자, 산업경제론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산업주의라고도 하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본주의 기업에서 그 통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는 점차 무엇이 정보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상품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산업의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산업사회론입니다. 자본주의. 자, 자본주의 산업사회론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자본주의를 점점 축적을 하는 그런 안정화 수단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었고요. 자,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선택이었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배 양식론입니다. 지배 양식론. 자, 이 지배 양식론과 관련해서는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지배와 피지배의 그런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배 양식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배력과 어떤 지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또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시와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등장한다. 무엇이요? 정보 기술이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정보 기술이. 그런 얘기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의 이제 정보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정보 발전 과정. 자, 신뢰인 경우의 정보 발전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시장 기준이 이제 철저하게 작용이 되면서 시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보의 상품화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보의 분배 또 정보를 내가 접근하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계급의 불평등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를 점차 집중화되면서 어떤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업 조직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다라고 그렇게 바로 보았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도 무엇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명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속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정보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익의 측면을 조금 더 배제하는 부분들은 바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사회 변화의 전망입니다. 사회 변화의 전망. 자, 사회 변화의 전망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각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그런 측면들을 바라보는데, 자, 낙관적인 측면이 있고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기술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낙관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죠. 낙관적인 측면, 낙관적인 이제 관점이라고 보죠.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낙관적인 관점은 무엇이 있을까? 자,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점차 발달이 되고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홈뱅킹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겠죠. 전화라든지 칩이라든지 오디오를 통해서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적용이 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가 시간을 점차 증대하게 되는 측면들이 바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좀 낙관적인 그런 부분이었었죠. 하지만 비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자, 환경이 오염이 되죠.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점차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이 어떤 대량의 어떤 그런 실업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치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낙관적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낙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민주적으로 참여 기회가 점차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이 점차 보편화되다 보니까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다원화 사회가 구성이 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많은 지식의 전문가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정책 수립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론이라는 문제가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참여의 민주주의 그런 부분도 도입이 돼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형성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스다인 경우에는 자, 참여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부분도 좀 언급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는 토플러인 경우에는 자, 소수가 이제 의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었죠.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정당의 폐를 꺾어가는 자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자 비관적인 관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정보를 너무 파악하기 쉽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고대 정보 기술을 통해서 대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묘하게 저 공작을 통해서 그런 좀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낙관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도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적 수준이 점차 향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이 점차 증대가 되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점차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점차 더욱더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확대가 되고 여가에 대한 선용도 기회가 확대가 되는 자 그런 그 낙관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는 비관적인 관점도 좀 있습니다.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대중을 좀 더 통제하고 이윤을 좀 더 극대화하는 그런 추구도 발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정보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떨 수 있습니까? 정보된 격차가 점차 심화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고질적인 어떤 불평등이라는 부분들이 심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점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숙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 사회에서 도태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가 있겠다. 자, 다음은 이제 정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낙관론적인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비관론적인 관점을 통해서 비교를 한 그런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낙관론과 비관론적인 자 정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낙관론과 그 다음에 비관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정보의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낙관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유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다 공유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관론적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배타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인증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람은 접근을 통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소유로 인해서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선상과 관련해서는요. 자, 낙관론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분산에 대한 다수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보를 생산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비관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하게 되는, 자, 그것을 또 독점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보상품과 관련해서는요, 정보상품에 대한 규모를 경제 원리에 의해서 비작동이 되는 그러한 측면도 바로 낙관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보상품에 대한 규모도 경제 원리가 작동이 되는, 자, 그런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회 변화의 전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각 측면에서 바라본 낙관론, 비관론적인 관점을 좀 바라봤으니까요. 자, 낙관론적인 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관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여기서 이제 기술 결정론이죠.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기술 결정론하고 무엇을 단절론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낙관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쌍방향성입니다. 쌍방향성. 주고받는 부분들이죠.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정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가상 공간을 통해서 참여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상상력이 이제 점차 향상이 됩니다. 상상력이 향상이 된다. 향상이 됨에 따라서, 자, 빈곤 문제가 완화된다.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디지털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 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니엘 벨, 토플러, 그 다음에 마셜 맥루안, 그 다음에 나이스 비트, 네그로 폰테라는 학자가 이제 대표적인 이러한 낙관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관론적인 관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관론적인 관점에서는요, 주로 이제 사회구조의 결정론입니다. 사회구조 결정론. 그리고 연속론이죠.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로 비관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간화 정보의 불편등이 점차 심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앙관리 조직의 시스템이 점차 부재하다 보니까 열린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를 한다. 자, 원격 민주주의로 인해서는 진솔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정보의 상품화로 인해서 인터넷에 개방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위협을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위협에 의해서 내가 사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학자는 자 마르크스, 그 다음에 로빈스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주장하는 학자들이죠. 쉴러, 그 다음에 하버마스, 마지막으로 이제 기든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회 변화의 전망 속에서 비관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그런 학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